현직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에 대해 대검이 감찰에 나선 가운데 야, 그러면 나 감찰 조사받아야 돼. 진짜 그럼 다 끝이야. 금품과 향을 제공하는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해왔다고. 딱 세 번만 검찰에서 눈 감아주면 그룹사 회장 될 수 있겠다고. 검찰은 다 막아주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입니까? 민주공화국입니까? 뭔데? 이렇게 뭐 하는 건데? 무슨 PD야? 나 누구한테 전화해서 왜 확인을?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 3년 전 한 엘리트 검사가 구속됐습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로 알려졌던 김형준 검사. 그는 고교동창 스폰서 사건으로 구속되었지만 1년도 안 되어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불거지면서 묻혀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고교동창 스폰서 사건은 향응과 뇌물, 성매매 등이 뒤엉켜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검사 범죄의 모든 측면들이 담겨있는 결정판과 같습니다. 교도소에 복역 중인 고교동창 스폰서가 최근에 다시 김형준 부장검사를 고발했습니다. 3년 전 검찰이 이 사건을 왜곡하고 은폐했다는 것입니다. 비디오첩은 뉴스타파와 공동으로 3년 동안 묻혀있던 고교동창 스폰서 사건, 그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한국 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지난해 12월부터 검사 범죄를 추적해 최수와 검사 시리즈를 보도했습니다. PD수첩은 뉴스타파와 함께 검사 범죄를 공동으로 취재했습니다. 법조인을 꿈꾸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사가 됐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유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자 이야기 중에 볼립도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법과 원칙, 기본을 세워서 길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김형준 부장검사.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입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이자 탁월한 수사 지휘 능력으로 앞길이 탄탄하다는 평을 들어왔습니다. 또 한 친구는 스폰서 김 씨.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으로 법학과에 진학했지만 고시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010년 김 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년이 지난 2011년 해외 파견에서 돌아온 김형준 검사는 대검찰청 범죄정보 담당관이 됐습니다. 김형준은 범죄정보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친구 김 씨를 9차례 검사실로 불러 전화와 인터넷 등 편의를 제공하고 밥을 사줬습니다. 스폰서 김 씨가 검사의 힘을 실감한 계기였다고 합니다. 아, 검사가 엄청나게 끝발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는 검사를 평소에 잘 좀 알아놔야 되겠다. 스폰서 김 씨는 김영준에게 교도소에서 사귄 수형자 오모 씨도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영준 검사는 8년형을 선고받은 오모 씨를 두 차례 검사실로 소환해
가석방 받는 법을 알려주고 식사도 제공했습니다. 일반 수영자들은 제공받기 힘든 특혜였습니다. 2012년 5월 스폰서 김 씨가 출소했습니다. 스폰서 김 씨는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에서 김영준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했습니다. 김영준 검사와 스폰서 김 씨가 나눈 메시지입니다. 에이스 좀 미리 챙겨주라. 어서 와라. 네 파트너 에이스가 기다리고 있다. 술을 마신 곳은 대부분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영준 검사는 2012년에만 15차례 870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았습니다. 술값 가운데엔 교도소 수영자 오모 씨의 돈도 있었습니다. 스폰서 김 씨는 오모 씨의 비서가 전달해준 500만 원을 포함해 김영준 검사를 접대했습니다. 2012년 인천지검 외사부장으로 근무하던 김영준 검사는 후배 검사를 시켜 오모 씨를 불러 차를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형이 확정된 사람을 검사실로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형이 확정된 사람을 검사실로 불러서 이러저런 상담을 해줬다는 걸 보면 좀 편의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아주 이례적이잖아요. 스폰서 김 씨는 그 뒤로도 김형준 부장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했습니다. 2015년 스폰서 김 씨와 김형준 부장검사가 자주 가던 강남의 한 술집입니다. 겉보기엔 일반 사무실처럼 보이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면 화려한 장식에 넓은 룸을 여러 개 갖춘 유흥주점입니다.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티엔엘이라고 그러던데. 아, 티엔엘 기억은 하세요? 하죠. 저희 매년 했는데. 아. 저기 아니 검사 아닌가? 2015년 초 김형준 부장검사는 이 술집에서 만난 접대 여성 K와 내연 관계를 맺었습니다. 김형준 검사의 내연녀 K씨의 진술입니다. 당시 제가 8월에서 바텐더로 일하고 있었는데 2014년 10월경에서 11월경 사이에 김형준이 손님으로 자주 왔고 그러다가 2014년 12월경부터 2015년 1월경 사이에 흔히 말하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김형준과 연인 관계에 있으면서 김형준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는가요? 네,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받았는가요? 용돈을 주기도 하고 생활비를 좀 주기도 했습니다. 2015년 내연녀 K씨가 술집 일을 그만둔 후 체결한 오피스텔 계약서입니다. 김영준 부장검사는 내연녀 K씨의 월세를 언급하며 스폰서 김씨에게 돈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의 전처의 계좌에서 2015년 11월 25일에서 26일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하였고 그 직후 강남 인근 카페에서 김영준에게 내연녀 K 오피스텔 보증금 명목으로 우선 800만 원을 전달했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피의자는 김영준에게 2015년 12월 30일 피트인에서 현금 200만 원을 주었는데 김영준이 피트인 룸 안에 있는 화장실에 간 사이 김영준이 벗어놓은 양복 안주머니에 200만 원이 든 은행용 봉투를 넣어두었고 네, 맞습니다. 2016년, 내연녀 K씨가 다시 술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원이라는 데가 혹시 뭐 하던 데인가요? 네, 예전에 계속 문 닫아서 빠였어요. 빠요? 아, 뭐... 들어보기엔 뭐 요정 같아 보이던데.
그러니까 빠졌는데 지금 너무 많아요. 또 혹시 막 여자들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지금 여자 직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무렵 김형준 부장검사와 내연녀 K씨는 다투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여자 문제로 저랑 싸우고 나서 꼭 선물이나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선물을 받고도 기분이 좋거나 하지 않았어요. 2016년 2월, 스폰서 김 씨는 김형준 부장검사의 부탁을 받고 김 검사의 내연녀 K씨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2016년 3월, 김영준 부장검사는 내연녀 K씨의 마음을 완전히 되돌리겠다며 스폰서 김씨에게 1,000만 원을 요청했고, 김씨는 김영준 검사 지인의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스폰서 김씨는 총 3,400만 원의 돈과 7,47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검사와 스폰서 김씨는 고교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김 검사는 학생회장이었고 스폰서 김씨는 반장을 맡았습니다. 졸업한 뒤 김 검사가 고교 동기회장을 할 때에는 스폰서 김씨가 부회장을 맡았습니다. 친구 사이였지만 스폰서 김 씨는 자기가 대부분의 술값을 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김 검사의 내연녀에게 생활비까지 보태주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스폰서 김 씨에게도 계산은 있었습니다. 수감 중에 검사의 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출소한 후에도 여러 목적으로 보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2016년 4월, 마침내 검사 친구의 힘이 필요한 그런 사태가 닥쳤습니다. 동업을 하던 또 다른 동창에게 스폰서 김 씨가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검사와 스폰서의 우정 아닌 우정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2016년 4월, 스폰서 김 씨의 동업자 한모 씨가 김 씨를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동업자 한 씨는 고소장에 스폰서 김 씨가 김형준 검사에게 1,500만 원을 준 사실을 적었습니다. 내연녀 K 씨에게 전달된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김영준 부장검사는 친분이 있던 검사 출신 박수종 변호사를 스폰서 김 씨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박수종 변호사는 M&A, 즉 기업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로 증권가에서는 박재벌로 통하던 변호사였습니다. 박수종 변호사는 스폰서 김 씨에게 한 씨가 고소한 사건을 고양지청으로 옮길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고양지청에는 김형준 부장검사와 박수종 변호사의 사법변수원 동기들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전에 쓴 돈이 4천만 원. 김형준 부장검사가 고양지청을 찾아가 동기 검사까지 만났지만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스폰서 김 씨는 거액의 돈만 날렸고 이 때문에 박수종 변호사와 결별했습니다. 결국 스폰서 김 씨 사건은 마포경찰서가 수사하게 됐습니다. 마포경찰서는 내연녀 K 씨에게 돈을 송금한 스폰서 김 씨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서부지검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두 번이나 거부하더니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겠다며 송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뇌물로 부장검사 줬다고 하니 우리가 압수수색을 계좌를 한번 추적해보겠다고 보내요. 네. 서부지검에서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감히 경찰이 검사를 수사해 하는 프레임이 오랜 기간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시죠? 네네. 그냥 검사가 이 사건 내가 내 마음대로 처리하면 경찰은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게 수사 지휘권의 검사의 수사 지휘권의 폐단입니다. 2016년 5월 18일 서부지검은 경찰에 송치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대검찰청에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2016년 5월 17일 박정희 검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차장님, 검사장님에게 보고한 다음
2016년 5월 18일 술집 여자 부분까지 포함하여 보고서에 기재하여 대검에 보고하였습니다. 김영준 부장검사는 증거를 없애려 했습니다. 스폰서 김 씨에게 압수수색이 있을지 모르니 메모들을 점검하고 휴대전화를 바꾸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영준 부장검사는 서부지검의 부장검사들을 만나 로비도 시도했습니다. 스폰서 김 씨가 아니라 김 검사 자신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2016년 6월 하순경, 예고 없이 김형준 검사가 재방인 서부지검 914호실로 찾아왔는데 사기 횡령 사건은 원칙대로 처리하고 나와 관련되어서 둘 다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니는데 사실이 아니니 그런 소문이 나가지 않도록 수사해달라. 내가 스폰서 김 씨로부터 돈을 받거나 스폰 받을 정도의 사람은 아니다. 나에 대해 오해하지 말고 스폰서 김 씨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달라. 스폰서 김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김영준 검사에게 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검찰에 흘리며 김 검사를 압박했습니다. 당시 김영준 부장검사의 실제 통화 내용입니다. 여보세요? 야, 그 문서에다 써놓은 건 뭐야? 야, 그걸 문서로 써서 어디다 내려고? 대검에. 아, 무슨 소리야. 그러면은 야, 진짜 그럼 다 끝이야. 강준아. 그러면 다 아야, 진짜 김 너랑 30년 친구라 그랬지. 야, 그러면 나 감찰 조사 받아야 돼. 그러면 뭐 계좌고 통하고 다 까고 나는 그냥 그게 아니라 친구 죽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야, 너 그거 들고 어디다 내면은 박정희도 뭐고 컨트롤이 안 될 뿐더러 대검에서 감찰하라고 요즘에 떠들썩하니 감찰하라고 지시하면은 너도 그냥 바로 구속될 뿐더러 나도 감찰 받고 바로 사표 내고 저 뭐야 어 그냥 어디가 자살한다 진짜 어? 야, 나도 죽을 거야 형준아. 부장도 따로 점심 먹으면서 좀 친분도 만들어 놓고 지금 이래저래 여러 가지 작업들 하고 있는데 네가 바보 같은 놈. 야, 내가 그 저 뭐야 너도 알지만 28기 김현선 부장 그 저 뭐 박정희에 있는 부장 내가 다른 부장들하고 자연스럽게 안면 틀려고 다른 부장들 다 불러가지고 서구 부장들을 아예 다 불러가지고 밥을 먹었어. 어? 왜 그러겠어? 내가 지금 무슨 뭐 할 일 없어서 그러겠어? 내 돈 써가면서? 너 지금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려고 그래? 그럼 너 손발 다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디다가 얘기할 수 있는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는 하고 그 다음에 저 뭐 누구 저 뭐야 어? 누구 그냥 죽는 거 봐야 되겠어 진짜? 스폰서 김 씨는 김영준 부장검사에게 성매매를 시켜줬다는 사실까지 폭로했습니다. 성매매를 하던 날 술을 마신 서울 강남의 한 술집. 주차관리인이 김영준 부장검사의 사진을 알아봅니다. 아, 이분이요? 저희가 지금 찾고 계신 분인데요. 김영준 부장검사 아니에요. 옛날에 좀 가로키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술집이 여기 그때 당시 이름이 가로키가 피킹이었어요. 네. 피킹 가로키. 접대 여성이 나와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술집인데 스폰서 김 씨와 김형준 부장검사가 자주 드나들던 곳입니다. 2016년 3월 3일 김형준 부장검사가 먼저 가서 파트너를 고르겠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직후 스폰서 김 씨가 술집 마담에게 접대 여성들의 사진을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마담은 검찰 조사에서 이날 김형준 부장검사가 2차까지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술값 조금 DC에서 35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김영준하고 다른 사람하고 2차도 갔는데 그 비용은 위 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로 스폰서 김 씨가 아가씨들 계좌로 보내줬어요. 이날 김영준 부장검사와 스폰서 김 씨 그리고 두 명의 접대 여성은 청담동의 한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김 검사의 파트너였던 여성의 신원도 확인됐습니다. 2차 현진이 오빠 보냈던 애는? 이제 뭐 110만 원씩 줬네 내가? 뭐 얼마지? 맞아. 110인가 120인가 줬던 것 같아. 스폰서 김 씨가 접대 여성들의 계좌로 성매매 대금 110만 원을 입금한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김영준 부장검사의 상대 여성은 호텔 방에 들어간 것과 스폰서 김 씨로부터 11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110만 원은 김영준 부장검사를 호텔에 데려다 준 대가로 받았을 뿐 성매매 대금이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혹시 김영준 검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뭐 김 대표 혹은 김 부장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그 검찰 조서를 보고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예, 선생님 그 진술도 저희가 다 봤고요. 그래서 저 모르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아, 직접 만나보신 적 없으세요? 기억이 잘 안 나요. 혹시 있었다 하더라도 오래돼서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아, 혹시 검찰 조사 받으셨죠?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아, 그러세요? 네. 서부지검의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 사실을 보고한 것은 5월 18일. 그 뒤에 스폰서 김 씨의 폭로가 이어졌지만 대검찰청은 4개월 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인 김 부장검사는 검찰 내 인맥을 동원해 자신의 비리를 덮으려 했습니다. 경찰이 김 검사가 연루된 계좌를 압수수색하려 들자 서부지검은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며 챙겨갔습니다. 대검찰청은 비리 사실을 5월에 보고받고도 넉 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연루되었을 때 사건이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그 전형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검사의 비리는 감춰지고 스폰서 김 씨만 처벌받는 방향으로 흘러가자 스폰서 김 씨가 이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그러자 현직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 등 이른바 검찰 식구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8월 29일, 스폰서 김 씨의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당시 그는 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원도의 모처에 피신한 스폰서 김 씨는 김형준 검사의 비위 사실을 한겨레 기자에게 제보했습니다. 당시 스폰서 김 씨는 차명 휴대전화로 자신의 변호인인 신현식 변호사와만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현직 검사가 신현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장 손영배 검사였습니다. 이를 어떻게 좀 통제할 수 없느냐 뭐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둘 사이에 금전적인 보상만 이루어지면 사회적으로 한 사람 잘나가는 검사 하나가 매장당할 일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얘기를 손영배한테 그런 얘기를 이제 손영배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바 있었는데 신현식 변호사가 손영배 부장검사에게 금전적인 보상 방안을 귀뜸한 직후 박수정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 보상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박수정 변호사는 스폰서 김 씨에게 2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 후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 사실과 내연녀 K씨의 존재를 언론사에 알리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박수정 변호사는 언론 보도가 나가지 않을 경우 5,50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당시 검찰에 쫓기던 스폰서 김 씨는 차명 휴대전화번호를 누설하지 말아달라고 특별히 요청했습니다. 손영배 부장검사는 김영준 부장검사의 비위 사실을 돈으로 막으려는 거래에서 메시지 전달을 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 제보를 좀 막기 위한 어떤 비위 검사와 스폰서 간의 어떤 돈 거래 이거를 좀 중개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적절한 행동으로 보시는지 제가 예. 신현식 변호사님 핸드폰 연락처를 그 저 예. 박수종 변호사님이 물어보셔가지고요 제가 그 연락처를 가르쳐 드린 거 외에는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신현식 변호사가 대검에 나가서 네? 그 진술한 진술 조서를 보면 네? 검사님께서 그 김영준 검사를 좀 구명하자 그래서 언론 제보를 좀 그 연락처를 서로 가르쳐 줄 때는 제가 김영준인지 뭐 박수종인지 뭔 사건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전혀 모른다던 손영배 부장검사가 한겨레 기자에게도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듣기로는 손영배 검사도 전화를 네. 기자님께 전화했었다고. 거기도 저한테 했죠. 네. 근데 현직 네. 검사가 전화하는 게 좀 약간 그렇게. 그래서 저도 되게 불쾌했어요. 네. 사실 확인이 다 된 거냐. 아. 응? 자기가 알기로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을 했죠. 저한테. 아, 보도하기 전에. 뭐 보도를 꼭 해야 되냐. 담당 기자의 증언은 사건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해명과 달랐습니다. 근데 이제 검사님께서 한겨레 기자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한겨레 기자님 예예예. 한겨레 기자요? 예예. 저가 그런 기억은 없는데요. 근데 한겨레 기자와 통화하신 건 사실 아닙니까? 네. 제가 그 건과 관련해서 한겨레 기자님한테 아 이거 기사를 못 쓰게 하거나 뭐 하거나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요. 보십시오. 한겨레에서 네. 네. 지금 윤 총장님 관련해서 그런 보도도 쓰시는 한겨레인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내용을 알아야 무슨 그 건에 있어서 제가 개입되거나 제가 뭔 내용을 알아야 그게 무슨 그리고 요즘 세상에 누가 기자분들 상대로 그쪽에서 취재한 걸 가지고 압박을 합니까? 어떤 세상인데? 우리는 손영배 부장검사와 박수종 변호사, 김형준 부장검사의 통화 기록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손영배 부장검사가 신현식 변호사에게 전화한 9월 1일부터 박수정 변호사가 스폰서 김 씨에게 돈을 보낸 9월 2일까지 1박 2일 동안 손영배 검사는 김영준 부장검사와 박수정 변호사와 긴밀하게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손영배 검사는 김영준과 18차례, 박수정과는 19차례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다른 일로 뭘 통화를 했을지는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근데 방금 전에는 김영준 검사나 박수정 변호사와 네. 이 건 가지고 통화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건과 관련해서 통화한 적이 없다고요. 다른 건으로는 통화를 그날과 그 다음날 많이 하셨는데 이 사건 얘기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얘기를 들은 게 없습니다. 손영배 검사와 박수정 변호사는 검사 시절 함께 근무한 적도 있고 연세대학교 동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박수종 변호사와 손영배 부장검사의 통화 기록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5년 10월부터 김영준 부장검사 비위 사실이 보도된 2016년 9월까지 1년 동안 174번이나 통화했고 22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김영준 부장검사 사건이 시작된 4월부터 9월까지 5달 동안 130번의 통화와 18번의 문자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주고받았습니다. 박수정 변호사랑은 원래 가까운 사이신가요? 과거에 검사로 같이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뭐 2007년도까지 일이니까요? 예, 그게 전부입니다. 그 뒤에는 뭐 이렇게 자주 통화를 하시거나 자주 만나시거나 그러셨던 사이인가요? 자주 만나거나 자주 통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검사님 저희가 1년 동안의 통화 기록을 보니까 1년 동안
74번 통화를 하셨어요. 이게 자주 통화한 게 아닌가요? 아니, 이틀에 한 번 꼴인데요. 그거는 제가 뭐 그 통화 내역이 전부 다 깁니까? 예?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뭔 얘기를 할 거리가 있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 4일 박수정 변호사는 직업 윤리에 어긋나는 일을 벌이고 맙니다. 한때 의뢰인이던 스폰서 김 씨의 차명 휴대전화번호를 검찰에 넘긴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스폰서 김 씨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1,500만 원 줬다가 이제 돌려줬다. 하지만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 사실 보도까지 막을 순 없었습니다. 언론사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현직 검사, 그리고 의뢰인이었던 사람의 개인정보를 검찰에 넘겨주는 변호사. 누가 봐도 문제를 삼을 만한 처신들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문제는 검찰 조직이 이 사건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고교동창 스폰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넉 달이나 침묵하던 대검찰청이 그제서야 감찰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과연 제 식구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었을까요? 2016년 9월 24일 김영준 부장검사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큰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립니다. 앞으로의 절차에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응문의 처분을 달게 받고 평생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는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수사무관 청탁 사실인가요? 언론 보도가 나가고서야 대검찰청이 감찰에 나섰습니다. 서부지검이 김형준의 비위 사실을 보고한 지 넉 달 만이었습니다. 뭐 철저하게 조사해서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라. 이런 취지로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2016년 5월 18일 최초 보고를 받은 뒤 당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부지검의 지시에 진상조사가 진행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일선 지검에 책임을 떠넘긴 것입니다. 스폰서 김 씨는 초창기부터 김형준 부장검사뿐 아니라 다른 검사에게도 향응을 베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스폰서 김 씨가 김형준 외에 다른 검사들도 데리고 갔다고 하던가요? 다른 검사들도 데리고 갔다고 했는데 스폰서 김 씨가 말한 검사들 중 지금 기억나는 검사는 엘모 검사입니다. 스폰서 김 씨가 엘모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술집입니다.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가는 엘모 검사를 위한 송별회를 겸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엘모 검사는 스폰서 김 씨에게 접대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영준 선배는 원래 친합니다. 서울대 계약도 선배고 그래가지고 원래 친한데 그래도 이제 외국 나온 전에 한번 봐야지. 거기다 오늘 술 먹고 있으니까 나와. 그래가지고 거기 합류를 한 거죠. 네. 딱 갔더니 처음 보는 분이 같이 있으니까 무슨 많이 뵌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이 김영준 검사 사건이 불거지고 보니까 이 X라는 분이 제가 초임 검사 2001년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하신 분인 거예요. 향응이 성적대에서 탑승. 술 같이 먹은 거 맞아요. 네. 그거는 뭐 제가 딱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박차고 안 나왔다. 그게 잘못이라면 모르겠지만 아예 없어요. 성적대. 한편 김영준 부장검사의 성접대 의혹은 근거가 많습니다. 2차를 갔다는 마담의 증언,
호텔까지 갔다는 상대 여성의 진술과 숙박료 영수증, 성매매 대금을 지급한 근거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김형준 검사의 성매매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 근데 당시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재직 중에 이제 처리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오래돼서 기억도 대부분 없어졌고요, 사실은. 예. 제가 그분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아. 특별감찰팀에서 성매매는 주요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혐의로 어디까지 인정돼서 어떻게 기소해서 공소유지를 할 것이냐. 이거에 그냥 온통 다 미친듯이 밤새면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무슨 뭐 성매매를 뭐 하고 말고 이런 문제 자체가 저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너무 곁가지였다 이거군요. 그 뭐 곁가지인지 뭔지 글쎄요. 그러니까 예. 일단 주된 혐의 구중에서 저희가 무지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예 예.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성매매를 수사하지 않자 스폰서 김 씨는 본인도 성매매를 했다고 자수까지 하면서 김형준 부장검사의 성매매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도 김형준 부장검사와 상대 여성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스폰서 김 씨도 자수한 것을 고려해 불기소하고 김 씨의 상대 여성에 대해서만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당시 김형준 부장검사를 조사하고도 불기소한 사람은 손진욱 의성지청장.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19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형준 외에 다른 검사들도 데리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찬을 데려갔다고 하는 거는 묻습니다. 다른 검사들도 데리고 갔다고 하는데 기억나는 검사들 중 지금 기억나는 검사는 땡땡 검사입니다. 새로운 진술도 했어요. 덜 있다는 겁니다. 검사가 성매매한 검사가 덜 있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다 덮었어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제식구 감사기고 봐주기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3자가 볼 때는. 이 사실은 사실 그 당시에 그 김형준 그 부장검사 사건 이후에 나중에 그 고발이 한 1, 2년 후에 고발이 된 사건이다 보니 그 저희가 성관계 자체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성관계를 입증 그 자체를 입증할 만한 그런 증거들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2차를 갔다는 진술과 호텔 숙박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한 근거도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한 걸까요? 시청님 안녕하세요. 저 PD수첩에 MBC PD수첩에 임철 PD라고 합니다. 저기 검사가 2차를 나갔는데 기소조차 안 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런데 뭐 현장을 발견해가지고 그 콘돔을 발견했다거나 네. 아니면 성관계하는 장면을 봐야 됩니다. 이게 입증이 안 되면 기소를 못합니다. 당사자가 부인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인하는 게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기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인정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 기소를 안 한다 말이죠? 기소를 못합니다. 기소에도 무죄가 나옵니다. 일반 시민들의 경우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성매매 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성매매는 하지 않고 잠만 잤다. 본인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주장을 하는데 입금은 110만 원이 입금이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불기소를 했어요. 이게 통상적인 건지 이제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통상적이잖아요. 대부분 일반인들은 청탁처분을 받죠. 벌금 보통 한 300 정도로 통상적으로 기소를 하는 게 통례예요. 왜냐면 네. 성실히 바라잖아요. 아니 그냥 잤으면 돈을 주지 말던가. 돈 주고 들어가서 잤는데 그게 힘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믿진 않아요. 박스에 조사하면 실토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버린 거지. 잤어요? 아니요. 그럼 알았어요. 이렇게 해버린 거죠. 스타일이 될 것 같은데. 누구 건인지는 모르겠는데 통례적으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피의자가 검사였어요. 네? 피의자가 검사였어요. 그러면 직권도 챙겨줬겠네. 2017년 8월 김형준 부장검사는 구속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법원에서 보야 모함을 걷어내고 진실만을 토대로 판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자연인으로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앞으로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김영준 부장검사의 변호인을 통해 수차례 취재를 요청했지만 끝내 만날 수 없었습니다. 김영준 부장검사 사건은 검찰의 법 적용이 과연 공정한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일반인의 범죄 혐의를 검찰이 재판에 넘긴 기소율은 약 40%, 검사의 경우 0.13%에 불과합니다. 검찰 내부의 자정 능력도 마비됐다고 합니다. 감찰에도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입니다. 검찰 내에서 감찰만 제대로 움직였어도 감찰 절대로 제대로 안 움직이죠. 그거는 감찰은 검사가 일반 국민들을 그러니까 힘센 놈만 봐주고 약한 애들은 그냥 조져버리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안에서도 힘없는 검사는 뭐 정식으로 하고 우리가 그 내부 기강을 챙기는 조직이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힘센 검사들은 그러니까 안태근도 뭐 전혀 그러니까 안태근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어떤 여검사의 그 아버지의 장례식장이었어요. 이기남 법무부 장관도 있고 검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 장례식장에서 술자리를 가지는데 안태근이 서지현을 성추행했잖아요. 목격자가 몇 명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묻혔는데 뭐 김영준 따위야 아무도 모르는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일어난 것도 그러니까 감찰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은 알려지면 창피하잖아요. 게다가 힘이 있는 검사들은 그 위에 라인들이 챙겨주나 아이 쟤 좀 봐줘. 검사 비리가 불거지면 의뢰 그랬듯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 이후 검찰총장이 사과를 하고 청렴서약식도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고위검사의 비리를 상시 감찰하겠다며 특별감찰단까지 출범시켰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검사 비리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지만 특별감찰단은 한 명의 검사도 구속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검찰의 제19 감싸기가 원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015년에 남부의 부장검사가 귀족검사가 공연히 성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직 검찰총장 그리고 뭐 여완석 대변인 문창산 남부 2차장 언론에 공개적으로 계속 거짓말을 했거든요. 내부에서 아무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검찰의 침묵과 이런 방관에 대해서 직무유기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오염된 손으로 사회를 수술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면 엄벌에 처해졌겠지만 김 부장검사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검찰의 제19 감싸기가 어떤 것인지 사건의 시작에서 결론에 이르기까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PD수첩에서는 검사와 스폰서 편을 보도했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에도 검찰은 개혁을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검찰은 변했습니까? 오늘 보도한 고교동창 스폰서 사건은 과연 검찰이 진정으로 변한 게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나누고 견제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편에 방송될 검사 범죄 제2부도 PD수첩과 뉴스타파가 함께 취재합니다. 전직 검사들을 받쳐주는 실질적인 힘, 바로 전현직 검사들의 유착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